가장 지방 많은 뱃살 옆구리살은 쏙 떼어내고 늘어진 등살 뒷구리살은 싹 잡아 올려 붙여주고 마무리로 옆구리 홈 확실하게 한 번 더 파주는 이번 루틴. 한 세트만 진행해도 몸통 둘레가 바로 줄어드는 사돌 루틴의 마지막 시리즈 몸통 사정 없이 돌려깎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허벅지, 종아리, 팔뚝 다 돌려깎고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돌려깎을 부위는 어디죠? 바로 몸통이죠. 이번 루틴은 몸통 둘레를 싹 잡아 넣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닌 로망에 쏙 들어간 잘록탄탄한 이 몸통 라인을 만들기 위해 정말 효과적으로 구성한 루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지방이 많은 이 복부와 옆구리 라인은 강력한 코어 운동 위주로 진행해 지방을 태우는 동시에 빠르게 탄탄해질 수 있게 만들었고, 두 번째로 근육과 지방이 같이 축축축축 늘어지는 이 뒷구리 등 살은 찝어주는 힘, 단축성 운동 위주로 진행해 이 매끈하고 탄탄한 뒤태 라인, 쏙 들어간 뒤태 라인을 만들 수 있게 구성하였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앞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 더 완성되도록 옆구리 라인 한 번 더 싹 홈 파주는 운동이 진행됩니다. 이미 저희 채널 돌려깎기, 사정없이 돌려깎기 라인은 모든 부위 효과가 확실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동작 진행하러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음의 준비하고 함께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벽이 필요합니다. 발바닥을 벽에 고정시켜 뒤쪽으로 분산되는 힘을 막아 몸통 전체의 힘을 2배 이상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의 벽이면 충분하며 없을 경우 화장실 문, 정말 없을 경우 벽 없이 가능한 동작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루틴은 4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은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라운드 1 스트레치. 루틴에 필요한 가동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엉덩이 벽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앉아 두 다리 열어주세요. 턱 당기고 양손 명치 위에 가볍게 두고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두 무릎 뒷면이 바닥에 붙도록 다리 펴는 힘. 내쉬는 숨에 복부 집어넣으며 키가 커지는 느낌을 챙겨주세요. 양 다리는 무릎이 다 펴지는 범위까지만 열어도 좋으며 어렵다면 다리 범위를 영상의 저보다 모으셔도 좋습니다. 복부는 납작해지도록 집어넣는 힘, 키 커지는 힘은 계속 챙겨주세요. 그대로 오른 팔꿈치 바닥에 닿도록 옆으로 기울여 기다리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한 호흡 이어가며 왼손은 명치 부근에 그대로 두고 갈비뼈 튀어나오지 않도록 체크해주세요. 떨어지는 왼쪽 엉덩이 바닥에 붙이는 힘. 이때 왼 엉덩이가 조금씩 앞으로도 빠지는데 양쪽 엉덩이에 같은 무게가 실리도록 최대한 엉덩이 바닥에 밀착시키는 힘도 챙겨주세요.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상체 왼쪽으로 기울여 호흡하겠습니다. 턱은 당기고 복부 집어넣는 힘. 이때 눈 사이, 코, 입, 목 가운데, 배꼽, 엉덩이 가운데가 예쁜 코스를 그리며 이어질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라운드 2 플랭크 스테이. 앞, 옆 복부 라인을 짧은 시간에 강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매트에 엎드려 양 발바닥은 발가락 완전히 접어 벽에 붙입니다. 양쪽 허벅지 최대한 곧게 펴 무릎을 바닥에서 떨어뜨리려 노력해 주세요. 그대로 기본 플랭크로 올라와 기다리겠습니다. 뒤꿈치 벽에 완전히 붙여 발목이 90도가 되도록, 팔꿈치 위치는 어깨 아래 팔꿈치가 오는 정도가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날개뼈 사이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 올리는 힘. 고개도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턱 당기는 동수에 정수리 방향으로 길어지는 힘. 플랭크에서 늘 중요한 포인트이니 꼭 챙겨주세요.
여기서 오른발 포인의 벽에 붙이고 동일하게 플랭크로 기다리겠습니다. 배꼽 위 상체는 기본 플랭크와 같이 턱은 당기고 날개뼈 계속 밀어 올려주세요. 허벅지가 잘 펴지지 않더라도 최대한 펴는 힘을 주셔야 코어 힘이 더욱 정확히 사용됩니다. 왼발은 뒤꿈치 벽에 붙인 상태, 오른발은 포인으로 발가락만 닿은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 주세요.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왼다리 동일하게 포인에 벽에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플랭크 시 발목 각도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힘이 아쉽게 분산됩니다. 발을 벽에 대고 진행하면 발 지지대의 위치 변형을 막을 수 있어 코어를 더욱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플랭크보다 힘들더라도 포인트에 집중하며 조금만 버텨주세요. 라운드 3, 스완 플러스. 늘어진 등살 뒷구리살을 효과적으로 조여보겠습니다. 엎드려서 양발바닥 어깨 너비로 다시 한번 벽에 단단히 붙이고 준비합니다. 라운드 2보다 무릎을 더 곧게 펴는 힘 챙겨 무릎이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해주세요. 앞 허벅지가 굳어 있을수록 무릎 펴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펴는 힘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 팔꿈치부터 손바닥은 매트에 붙인 상태로 상체 일으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등살을 더 확실하게 빼줄 포인트 힘 조금씩 찾아보겠습니다. 날개뼈 아래쪽 사이 모으는 힘 유지. 이 힘이 어렵다면 뒷겨드랑이살 꽉 찝는 힘을 강하게 주세요. 가슴은 열고 턱은 당겨 명치 위 상체 모양 예쁜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호흡 내쉬며 팔꿈치 펴 상체 일으켰다 마시며 팔꿈치 다시 바닥에 내려주세요. 움직이는 내내 뒷겨드랑이 찝는 힘 풀리지 않게 유지. 발바닥 벽에 붙이는 힘과 허벅지 펴는 힘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벽이 바닥에 닿아 있어 기본 플랭크보다 뒤로 분산되던 힘을 등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인 뒷겨드랑이 찝는 힘, 허벅지 펴는 힘을 더욱 챙겨줄수록 등살 제거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양손 그대로 오른 다리만 포인해 벽 위쪽으로 이동시켜 고정. 상체 동일하게 움직여주세요. 마시며 상체 팔꿈치까지 내려갔다 내쉬며 팔꿈치 완전히 펴줍니다. 움직이는 내내 두 허벅지 곧게 펴는 힘, 특히 올린 오른쪽 다리는 발등 곧게 펴는 힘도 챙겨주세요. 이전 다리 위치보다 오른쪽 뒷구리 라인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상체에 올라간 상태에서 오른 뒷겨드랑이 강하게 힘준 뒤 호흡 내쉬며 왼팔 올리겠습니다. 마시며 내렸다 내쉬며 올려주세요. 팔 올리는 동시에 가슴 살짝 여는 힘과 턱 당기는 힘 조금 더 챙겨주세요.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더라도 최대한 가운데 위치를 유지하려 노력하면 바깥 라인을 효과적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왼다리만 포인해 벽 위쪽으로 이동시켜 고정. 상체 동일하게 움직여주세요. 마시며 상체 팔꿈치까지 내려갔다 내쉬며 팔꿈치 완전히 펴줍니다. 움직이는 내내 두 허벅지 곧게 펴는 힘, 특히 올린 오른쪽 다리는 발등 곧게 펴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이전 다리 위치보다 왼쪽 뒷구리 라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상체 올라간 상태에서 왼 뒷겨드랑이 강하게 힘준 뒤 호흡 내쉬며 오른팔 올리겠습니다. 마시며 내렸다 내쉬며 올려주세요.
팔 올리는 동시에 가슴 여는 힘과 턱 당기는 힘은 조금 더 챙겨주세요.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더라도 최대한 가운데 위치를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두 다리 다시 기본 바닥 위치에서 준비. 허벅지 한 번 더 곧게 펴고 양팔 옆으로 펼쳐줍니다. 상체 살짝 들고 양손 따봉 위로 양팔 길어지게 옆으로 뻗으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수리는 길어지는 힘, 가슴 살짝 여는 힘, 양팔 길어지는 힘,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쭉쭉 펴는 힘을 챙기며 버텨주세요. 그대로 호흡 내쉬며 상체 올리며 팔도 조금 더 올렸다. 마시며 바닥 닿기 직전까지 내려줍니다. 내쉬며 올라갈 땐 가슴이 조금 더 열리고 마시며 내려갈 땐 일자선상에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체 올리는 동시에 허벅지 단단하게 펴는 힘은 한 번 더 꼭 챙겨주세요. 상체 집중 루틴이 있지만 하체의 지지대가 단단하게 버텨주어야 상체 힘을 더욱더 깊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라인입니다. 3라운드가 참 깁니다. 이번엔 양팔 뒤로 곧게 펴고 상체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팔을 그냥 대충 뒤로 보내두는 것이 아닌 양쪽 날개뼈 사이가 모여 조여질 수 있도록 어깨 뒤로 접어 날개뼈 조이는 힘과 양팔 손 방향으로 곧게 펴는 힘을 계속 챙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가슴 열고 상체 올렸다 마시며 내려줍니다. 올라갈 땐 상체가 일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커브를 그리며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내려갈 땐 커브가 조금씩 풀리며 내려간다 생각해주세요. 내 양쪽 팔은 누가 뒤에서 잡아당긴다 생각하며 곧게 펴는 힘 내내 유지해주세요. 라운드 4, 사이드 플랭크 앤 트위스트. 마무리로 옆 허리를 강하게 쏙 밀어넣어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오른팔과 다리가 아래로 가도록 오른쪽 옆으로 보고 누워 왼발바닥 위쪽 벽에 붙여 사이드 플랭크로 준비해주세요. 그대로 사이드 플랭크 유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턱은 당기고 복부 힘 유지. 왼쪽 승모근이 불편하다면 왼팔 하늘 위로 곧게 뻗어 양팔 쭉쭉 뻗어내는 힘을 조금 더 챙겨주세요. 양 발바닥은 모두 벽에 붙이고 조금 굽혀진 무릎은 최대한 쫙쫙 펴줍니다. 사이드 플랭크에서 가장 중요한 오른 어깨 귀와 멀어지도록 어깨부터 오른 팔꿈치까지 바닥에서 밀어내는 힘은 꼭 챙겨주세요. 빠르게 왼발 바닥 골반 부근으로 가져와 준비. 호흡 내쉬며 왼손 올리며 옆구리 최대한 올려주세요. 마시며 왼팔과 함께 제자리로 내렸다가 다시 내쉬며 올라와 줍니다. 상체 올리는 동시에 왼발 바닥 바닥 밀어 옆구리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가장 중요한 지지대인 오른 어깨는 끌어내리는 힘과 오른 주먹 바닥 누르는 힘 꼭 놓치지 않고 챙겨주세요. 마무리 로테이션입니다. 앞 동작에 이어 호흡 내쉬며 왼팔 오른 겨드랑이 속으로 집어넣어 상체 비틀어줍니다. 마시며 다시 펼쳤다 내쉬며 상체 최대한 꼬이도록 왼팔 속 집어넣어주세요. 상체 로테이션 되는 동시에 복부 속 집어넣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왼팔 다리가 아래로 가도록 왼쪽 옆으로 보고 누워 오른발바닥 위쪽 벽에 붙여 사이드 플랭크로 준비해주세요. 그대로 사이드 플랭크 유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턱은 당기고 복부 힘 유지. 오른쪽 승모근이 불편하다면 오른팔 하늘 위로 곧게 뻗어내는 힘 조금 더 챙겨주세요. 양 발바닥은 모두 벽에 붙이고 약간 굽혀진 무릎은 최대한 곧게 펴줍니다. 사이드 플랭크에서 가장 중요한 왼쪽 어깨 귀와 멀어지도록 어깨부터 왼팔 꿈치까지 바닥 밀어내는 힘은 계속 챙겨주세요. 빠르게 오른발바닥 골반 부근으로 가져와 준비. 호흡 내쉬며 오른손 올리며 옆구리 최대한 올려주세요. 마시며 오른손과 함께 제자리로 내려왔다가 내쉬며 다시 올라와줍니다. 상체 올리는 동시에 오른발바닥 바닥 밀어 옆구리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가장 중요한 지지대인 왼 어깨는 끌어내리는 힘과 바닥 밀어내는 힘 꼭 놓치지 않고 챙겨주세요. 마무리 로테이션입니다. 앞 동작에 이어 호흡 내쉬며 오른팔 왼 겨드랑이 속으로 집어넣으며 상체 비틀어줍니다. 마시며 오른팔 다시 쭉 펼쳤다. 내쉬며 상체 최대한 꼬이도록 왼팔 쪽으로 쏙 집어넣어주세요. 상체 로테이션 되는 동시에 복부 쏙 집어넣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 루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여 이 몸통 라인을 빨리 소멸시키고 싶다, 없애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루틴만 일주일 동안 한 세트 진행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루틴이 너무 좋은 게 다른 사돌 루틴이랑 묶어서 진행하면 효과가 올라갑니다. 허벅지 집중하고 싶은 날은 몸사돌 한 세트 후에 허사돌 한 세트, 팔뚝 집중하고 싶은 날은 몸사돌 후에 팔사돌 한 세트 이렇게요. 그리고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몸통 사정없이 돌려깎기 루틴은 몸사돌 시리즈의 마지막 루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존하셨죠? 그럼 이제 운동 루틴이 끝이냐? 당연히 아니죠. 다음 짤깡 효학 이 시간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싹둑 루틴. 허벅지 앞근육 잘라내기, 팔뚝 처진 살 잘라내기, 턱 밑살 잘라내기, 부유방 잘라내기, 뒷구리살 잘라내기, 등살 잘라내기, 옆구리 잘라내기, 물렁똥배 잘라내기, 억밑살 잘라내기, 종아리 알 잘라내기, 내 몸에 신경 쓰이는 지방, 과하게 발달한 근육들을 집중적으로 싹둑 잘라낼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